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주말이라서 디저트가 먹고 싶어서 이 레몬 타르트랑 티라미수를 평소에 시키는 티옹바루 베이커리에서 시켰습니다. 커피는 오늘 이 디카페인으로 마실 거예요. 안에 콩얼음을 넣었어요. 진짜 차가 맛있는데 좀 달고 이 크러스트 때문에 고소해요. 저번에 먹을 때는 평일에 일하다가 시켜 먹어가지고 정신이 없었는데 오늘은 진짜 온전히 정신차려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좀 무겁긴 한데 이거는 티라미수입니다. 대박. 여기서 커피가 들어갔는데 좀 걱정이 되네요. 엄청 밑에 뭔가 액체가 있어요. 커피인 듯해요. 보면 이게 과자 같은 게 있어요. 초콜릿 케이크. 느껴지는 것 같고. 동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6월일 텐데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락다운이 얼마나 완화될지 궁금해요. 식당들은 식당에서 밥 먹는 건 불가능할 테고 모르겠네요. 미용실은 이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일이고 금요일이니까 와인과 멕시칸 음식을 먹으려고요. 쉼프 타코인데 이거 그 새우 타코? 그때 튀긴 걸로 좀 몰랐는데 이런 튀긴 거 먹고 싶지 않았네. 어쨌든 이거는 쉼프 타코 새우 타코고 이런 칩스가 같이 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소스랑 살사랑 뭐 이것저것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할리피뇨 파퍼스 할리피뇨에다가 크림치즈를 넣고 튀긴 거고 이건 치미창가? 치미창가인가 뭔가 튀긴 겁니다. 와인을 먹고 싶은데 아직 와인이 집으로 배달이 오지 않아서 일단은 먹으면서 와인을 기다리려고요. 일단 이거는 치미춘가? 치미춘가? 이거를 이 빵 같은 거를 튀긴 것 같아요. 안에 고기가 많이 들어있고 과카몰리 같은 거 들어있고 그렇네요. 살사 쉬림프 타코입니다. 튀긴 쉬림프 타코. 소크림에 좀 더 바르고 이 살사도 좀 더 발라서
이게 좀 매운 소스예요. 여러분 저는 와인 안주로 플랫터를 시켰습니다. 근데 와인이 아직 안 왔어요. 30분 뒤에 온다고 하니까 이걸 먼저 뜯어서 세팅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아직 와인이 오지 않아서 급한대로 네그로니를 만들어서 먹으려고요. 파리, 단파리와 진, 진과 이 마티니를 넣어서 만듭니다. 세 개를 비율에 따라서 다른데 그냥 쉽게 1:1:1 넣어도 돼요. 그러면 칵테일바에서 마시는 웬만한 칵테일을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엄청 잘 만드시는 바텐더 분들은 그 칵테일의 맛이 엄청 다르긴 하지만 치즈 빨리 나가서 먹고 싶어요. 다음에요 이건 올리브네요. 올리브 저는 올리브를 좋아합니다. 아니 씨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브리치즈일 것 같아요. 와인이 왔습니다. 말루스를 마실 겁니다. 말루스. 뭔지 모르겠지만 맛있는지. 이 햄은 뭘까요? 이 햄은 살라미. 근데 꽃 모양이에요. 그 맛인데? 비엔나 소세지? 에그마요를 여기다가 에그마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해장으로 차돌박이 된장찌개를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고기가 반이에요. 두부는 없고 지금 빨래를 돌리고 있습니다.
진짜 베이컨 파스타를 만들려고 합니다. 식판 소스를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첫 번째로 베이컨을 이렇게 볶아주세요. 그다음에는 다진 마늘이랑 다진은 아니고 이렇게 썰은 양파를 넣어서 같이 볶아주세요. 그다음에 토마토를 4등분해서 또 같이 볶아줄게요. 그다음에 화이트 와인을 이 소주컵 한 컵 정도 넣어줄게요. 면수를 넣으면서 이렇게 끓여줍니다. 파마지아노 치즈를 갈아서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갈아서 넣어줬습니다. 이 탄산수랑 같이 먹을 거예요.